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명절 당일 정상 영업합니다. 매장 방문 구독자님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 오는 사람, 아유, 화나지. 아유, 구경 오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은 화분 갑니다. 예운분의 화분을 갑니다. 자, 화분이 겁나게 많아요. 아유, 세상에. 화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아요? 다육이요? 아유, 잠시만요. 화분 더 가고. 자, 그리고 지금은 예운분의 칼라분을 보셨고, 300평에 매대 70개를 저 혼자 다 쓰는데 키핑하지 않습니다. 온천지 구경합니다. 온천지 다 판매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 매대가 이제 여기는 다 화분이지요? 한줄 끝에까지 거의 화분이고 저희는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화분을 지금 전시 중입니다. 구독자님 놀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구경 오세요. 자, 쑥쑥 속쓰기는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해서 10가지, 질석, 살균, 살충까지 13가지를 해서 비벼 만든 아이가 쑥쑥이. 다육이 흙,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소문을 다 내주는 그 쑥쑥이. 6만 원 이상 쑥쑥이 하나 드립니다. 깔망이 하나 갑니다. 12만 원 이상 쑥쑥이 두개 갑니다. 깔망 두개 갑니다. 어머, 나는 있잖아. 이제 봄철 되면 데뷔하야. 분갈이 좀 해야지. 그러면 24만 원 이상 구매했습니다. 쑥쑥이 10kg 하나 갑니다. 자, 택배비는 다남다육이 씁니다. 화분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나를 제가 택배비 물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본게 칼라자갈이 많더만 어디서 사? 다육이의 모든 거는 이화랜드에 다 있습니다. 자, 흰색 칼라자갈 세트를 구매하시면 하나 노랑 연두까지 세 가지가 갑니다. 자, 하나는 4,000원이요. 세개 하시면 10,000원입니다. 자, 검정색 칼라자갈을 주문하시면 검정, 빨강, 보라가 갑니다. 하나는 4,000원이요. 세 개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흙을 공짜로 드립니다. 네, 오늘은 처음 들어온 아이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름 붙였습니다. 신사 붙여 있는 거는 신 제품 사각이라는 뜻이고, 정사라고 붙여 있는 거는 정사각형. 아, 직사요? 직사각형이겠지. 자,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하는 아이. 아이고, 세상에. 이 아이요, 이 아이. 짠짠짠짠짠짠짠짠. 이 아이는 락분입니다. 도엔도에서 락분, 예음분, 휴식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락이라고 아유 써 있습니다. 아, 이게 통풍구예요.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각을 깎아놨나 그랬더니 통풍구입니다. 색상은 둘, 넷, 여섯, 여덟, 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컬러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저는 이렇게 잽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르겠지만 외경을 잽니다. 9.5? 어머야, 10cm가 다 된다, 야. 그리고 바닥부터 여기까지 잽니다. 8cm. 맞지요? 자, 하나는 12,000원이요. 5개는 6만 원입니다. 12개 하시면 12만 원 당연하죠. 자, 12개 하실라우? 12만 원. 락분 신사각이라는 뜻입니다. 락분 신사각. 새로 나온 사각 1번이라는 뜻입니다. 락분 신사 1번. 아유, 그려요. 신사 1번입니다. 락분 신사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음분으로 이제 갑니다. 예음분. 제가 볼때 예음분이, 아유, 나 이렇게 이쁜 화분 처음 봤슈. 자, 제가 요 하나만 더 치우고, 이렇게. 자, 칼라, 요런 칼라. 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칼라 있습니다. 자, 너도 잠시만 나와보렴. 요렇게. 짠짠짠짠. 둘, 넷, 여섯, 일곱 개 칼라네요. 예음분 정사각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빼먹었어? 자, 예음분 정사 23번. 자, 이렇게 사이즈 쟀습니다. 자, 짠짠짠. 11 맞죠?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라면, 자, 9.5cm. 예, 9.5cm나 되는데 9cm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예음분 정사각. 23번은 하나는 24,000원, 5개 하시면 12만 원인데 요런 칼라가 갑니다.
요런 컬러가 갑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아유,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신사, 신사 1번, 신사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지만 그래도 색상은 정사 23번과 같습니다. 자, 직사,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해 갔구만.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예음분 직사, 특 23번. 예음분 직사, 특 23번. 하나 27,000원이요. 다섯 개 하시면 135,000원. 오, 컬러가 몇 개요? 자, 컬러 구경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오, 잠시만요. 짠짠. 이렇게. 아유, 괜찮네. 요런 컬러가 있습니다. 아유, 자자자잔. 짠짠짠짠짠짠. 괜찮죠? 자, 요런 컬러가 있습니다. 예음분 직사, 특 23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3, 여기서 여기까지가 11, 여기서 높이 9cm. 자, 이렇게 해서, 자, 색상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요렇게 둘레져서 일곱 컬러. 아, 일곱 개 다 산다고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 두들길게요. 예음분 직사, 특 23번. 하나는 27,000원, 다섯 개 하면 135,000원. 예음분 직사라면 제가 아, 직사각형 특 23번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만 더 가고, 자, 요 아이 원무시 정사각형이죠. 근데 얘는 이미 넘버링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음분 5번이라고 주문하면 되고, 예음분 5번입니다. 자, 사이즈 8.5cm 맞죠? 그리고 사이즈 아유, 8.5cm 맞죠? 종이컵 종이컵. 자, 종이컵의 크기 비교 갑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여섯 개 사요? 예,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이고, 열 개 하시면 12만원입니다. 예음분 5번. 예음분 5번이라고 주문하면 되고, 그리고, 맞아요. 캡차 많이 해서 보내더라고요. 예, 캡차. 자, 예음분 5번이었습니다. 종이컵만한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 아이가 저는 처음 봅니다. 예음분 직사. 예음분 직사. 아유, 자, 그 아래 진한색이 안 보여요? 그려? 안 보이기는 뭐. 자, 이렇게. 자, 예음분 직사 특 2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는 안 걸리겠어요. 메모하시고 혹은 외우시잖아요. 아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전화 받아라.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10c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 9cm. 아, 8.5cm? 8.5cm. 국간지 안 되네요. 8.5cm. 그 다음에 높이는, 예, 7cm 정도. 예음분 직사각형 특 24번입니다. 짠짠짠짠짠. 아, 두 개요? 잠시만요. 짠짠짠짠짠. 다 이뻐요. 아유, 세상에. 누가 예음분이 왜 좋다고 하는지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정사각, 직사각은 있죠? 보조배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를 쓰는 거. 메이커가 아니고 이키 언니들이 좋다고 말한 거. 좋다. 자, 예음분 직사각 특 24번. 한 개 12,000원, 다섯 개 6만원. 자, 전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가 이 아이. 아이고, 농다리. 크, 이쁘다. 그죠? 자, 예음분 특 5번입니다. 정사, 어머, 얘 저 안 써 있어요? 예음분 특 5번은 정사. 예음분 정사 특 5번이에요. 예, 그쵸? 예음분 정사 특 5번입니다. 자, 이렇게 9.5 맞죠? 그리고 높이 가로 세로는 마찬가지고 여기가 자, 몇 cm예요? 아, 16.5cm. 한 개 24,000원, 두 개 하면 48,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원. 요렇게 컬러가 있어. 아우, 둘레 여섯, 여덟 개 구매하신다고요? 계산기 두들겨 드릴게요. 자, 요 화분은 예음분 정사특 5번입니다. 예음분 정사특 5번.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아유, 세상에, 정사특 5번?
얘는 턱이 아니네. 턱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얘기했죠. 자주 볼수 없고 많이 나오지 않는 사이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음분 직사턱 이렇게. 예음분 얘는 아무것도 안써 있잖아요. 맞아요. 늘 나오는 사이즈. 자, 왜냐면 조금씩 저와 소통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화분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애도 화분이다냥 그령. 자, 이 화분은 예음분 정사 5번입니다. 정사각형 5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고 보기만 해도 어쩌까 자막침 닦아요. 자, 제가 이 입구를 재면 안 됩니다. 이 입구를 재면 왜냐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놓는 공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잽니다. 여기가 여기. 그죠? 공간을 보기 때문에 공간 이렇게 해서 제가 8cm, 그 다음에 높이는 6.5cm, 예은분 정사 5번, 8 곱하기 6.5, 하나는 9,000, 어머 9,000원이야? 그러면 7963, 63,000원에 7개 구매하시고, 아, 2세트, 그러면 14개 하시면 12만 6, 아, 그러면 쑥수기? 쑥수기 10kg면 남겄다. 그죠? 아, 10kg 아니에요. 아이, 미안해요. 24만 원이래야 10kg지. 12만 6천원이면 쑥수기 2kg짜리 2개 갑니다. 자, 예은분 정사각형 5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9천원이요. 7개 하시면 6만 3천원. 14개 하면 12만 6천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은분 정사 6번. 엉아예요. 얘보다. 아유, 몇살 엉아래. 몇 센치 엉아죠? 자, 이렇게. 자, 크기 비교 갑니다. 이렇게. 자, 예은분 정사각 6번입니다. 자, 10cm. 그리고 높이는 7.5cm. 그리고 가격은 15,000원. 4개 6만원, 9개 9만원. 자, 사이즈는 요렇게가 있어요. 짠짠짠짠. 자, 어휴, 얘도 몇 개야, 사이즈가. 어머, 어머머, 어머머. 자, 이렇게. 흰색, 노랑, 다다단단. 요 뒤에도 있어요. 예은분 정사각 6번. 예은분 정사각 6번이에요. 예은분 정사각 6번이에요. 참, 나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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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약간 이렇게 배 뿔뚝. 아유, 다 남다, 이거 배만큼. 아유, 참. 자, 예음분 정사 6이라면, 예음분 정사각 6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게세 개의 시리즈죠? 정사 5번, 정사 6번, 그 다음에 정사 7번. 예음분 정사 7번입니다. 자, 크기 비교 갑니다. 나는 이게 궁금해. 왜냐면 내가 작은 거살 것이냐, 큰거살 것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크기 차이가 얼마 나냐, 이게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예음분 5, 정사 5번과 예음분 정사, 아이고.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합니다. 예음분 정사각 7번, 14 곱하기 14, 10. 한개 27,000원, 네개 104,000원. 크기 비교? 이렇게 갑니다. 자, 짠짠짠짠짠짠. 크기 비교 같지요? 크기 비교 같지요? 어우, 세상에, 많이 차이 나네. 15,000원과 27,000원은 많이 차이 나네, 그럼. 자, 예음분 정사각 7번. 하나 27,000원, 네개 104,000원.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밤에 찍나 보다. 형광등이 아주 그냥, 그쵸? 응,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지난 영상에서 이거 봤어요? 예음분, 요런, 판사각이라고 하는데, 깊은. 아유, 세상에. 아유, 이뻐요. 어머, 얘가 왜 열리 왔어?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이, 제가 이 춘맹을 그 농장에서, 세상에, 발로 치여가지고 내가 주라고 그랬어요. 춘맹을 이렇게 높이 있는 화분에 심은 게 얼마나 내가 이쁜지, 그냥,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게요. 춘맹. 저 무궁화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농장에 제가 그, 염자, 맞아요. 선별하러 갔는데, 농장에 두 개가 막 이렇게 철로 굴러요. 아우, 사장님, 이거 나좀 줘봐.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이랬었어요. 자, 춘맹입니다. 자, 예음분 26번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사각일까, 원형일까? 사각일까, 원형일까?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1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갑니다. 높이.
아이고, 야는 얼마나 높다냐. 10, 18.5, 10, 18.5. 맞죠? 18.5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색상은, 아이고, 이쁘다. 흰색 아까 봤지요? 요 컬러 이뻐요? 이렇게 전체, 어유 그려, 그려, 그려. 자, 이렇게, 아유, 그죠? 이쁘죠? 이쁘죠? 요 컬러. 그, 두들레야, 맞아요. 아유, 심으면 아주 훌륭할 듯 합니다. 예, 예은분 26번이고, 예, 롱 스타일이고, 한개 36,000원, 두개 하면 72,000원, 네개 하시면 144,000원, 네 개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개를 가장 많이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판 사각? 야는 판 사각이라고 하더만 제가 그냥 예은분 24번 턱이라고 했어요. 24번 턱. 하나 45,000원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판사각인데 짠짠짠짠짠짠짠. 아, 신문이요? 혹시라도 예, 긁힐까봐 제가 신문지를 다 이렇게 꼼꼼히 넣었어요. 제가 워낙 조금 꼼꼼하거든요. 사이즈 갑니다. 17. 그쵸? 여기서 이만큼 됐어요. 요 끝에서 요까지 16.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5예요. 아, 얘는 17 되네요. 그죠? 그리고 높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 17. 아, 17. 한개 45,000원, 두개 하면 9만 원이고, 요런 사이래, 이런 사이래. 어유, 진짜 이뻐요. 색깔이요? 색상 한번 컬러 보시면. 예은분, 판, 예, 24번 턱. 예은분 턱 24번이네요. 예은분 턱 24번. 45,000원짜리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번호가 섞여진 것 같습니다. 자, 예은분 24번. 자, 그다음에 제가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임영웅 하이라이트 갑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를 제가 어떻게요?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머, 얘요. 화이트 그린이 심었어요. 아까 예은분 23번에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이트 그린이. 자, 요 화분 가겠습니다. 자, 예은분 정사 9번. 정사각형 9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보면 9cm 맞죠? 여기서도 9cm 맞습니다. 높이를 보면 이렇게 11cm. 아유, 시선. 색상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짠!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어머,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예은분 정사각형 9번입니다. 하나는 15,000원, 4개 하시면 6만 원, 6개 하시면, 오, 이게 6개인데, 9만 원. 맞습니다. 제가 그 주문하시면, 계산기로 두들겨서, 돈 계산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데 약간 커졌어요. 같은데 약간 커졌어요. 자, 어떻게 커졌냐면, 눈곱만큼 커졌어요. 눈곱만큼. 그런데 돈 차이가 약간 있어요. 얼만큼 크기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거기 차이가 조금 나죠? 자, 예은분 정사각 10번. 10.5 곱하기 11.5. 자, 여기가 10.5. 그리고 높이가 11.5. 하나 18,000원, 두개 36,000원. 색상이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아유, 세상에. 8개 다 사고 싶다. 그쵸? 정리가 잘 되는 게, 원래 사각이 가격이 좀 있죠? 원래 사각이, 모든 도자기의 사각은 단가가 조금 더 있는데, 18,000원이요? 어머, 그래도. 맞아요. 비즈 붙인 게 좋아요? 아유, 그건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8개 하시면, 4개 하면 72,000원, 8개 하시면 144,000원. 어유, 8개는 해야 그냥 딱 정리가 다 되네, 그럼. 자, 오늘의 임영웅 하이라이트 갑니다. 이 화분 참 이뻐요, 정말. 이 화분 이뻐요. 딱 물컵 사이즈. 짠짠짠짠짠짠짠. 자, 예은분 21번. 8 곱하기 9, 하나 9,000원, 7개 하면 63,000원입니다. 예은분 21번. 하나 9,000원, 7개 63,000원. 사이즈요? 요렇게 8. 높이가 9. 맞죠? 자, 색상 컬러요? 짠.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놨어요. 어유, 얘도 이쁘네. 그죠? 이렇게 두 개씩도 얘도, 아, 얘 아드리안이에요, 아드리안. 역시. 분은, 저도 풀분에 많이 있잖아요. 풀분에 보다가 또 심어 놓은 거 보면 끝내줍니다. 자, 오늘 또 여지없이, 구정 명절날, 당일날 오시고, 정상 영업.
정상 영업합니다. 매장에 방문하시고, 예, 화분 정말 많고, 다육이 정말 많은 300평의 대단위의 매장, 저희 다육이 백화점이라고 할게요. 다육이의 모든 것다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구경하세요. 그리고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품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 2kg에 2, 7천 원. 그 다음에 중자는,
충자는 어디다 쓰냐? 충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충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컬러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